취소 판결의 효력 파트네요. 취소 판결의 효력으로서는 판결에서는 기판력이라는 게 있죠. 재결에는 없습니다. 그 위에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그러면 형성력이 있고 기속력, 기판력인데 형성력과 기속력은 재결의 효력에도 있죠. 자, 29조에 판결의 대세효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 형성력도 가끔 한번 물어보긴 합니다. 형성력은 형성 판결에만 형성 판결 또는 형성 재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럼 형성 판결이 뭔지는 알아야죠. 취소 판결이 형성 판결이에요. 그럼 형성 재결은요? 취소 재결이겠죠. 헷갈릴 수 있지만 의무행위 심판의 처분 재결도 형성 재결입니다. 뭐 그건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에서 배운 다음에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속력이 제일 중요한데 최근에 형성력도 가끔 한 번씩 물어보고 있어요.